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저는 또이 감나무 농장에 왔습니다. 이 감요. 이 감이 고정시용, 꽃감용 고정시 감입니다. 이 고정시 감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서 참 꽃감용으로 좋은 감입니다. 여기 어느 지역에 가도 이 황제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그런 특산품이 다 있는데요. 지금은 임금님에게 진상을 했다고 홍보용으로 많이 그 말을 활용을 하지만은 과거에는 임금님 진상품이라면은 이 백성들의 고회를 짜내는 그런 작물이었다고도 합니다. 그러면 궁궐에 진상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. 이 고종시감의 최고 단점은 이 감의 꼭지 들림이거든요. 이렇게 꼭지가 벌어졌습니다. 꼭지가 벌어졌잖아요. 이러면은 이 감은 꽃감용 감은 안 됩니다. 이 꽃감을 깎으면은 안이 망가졌기 때문에 불량품이 생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감은 말랭이용으로 사용하거나 식초를 담습니다. 그 식초를 담으면은 저는 이제 식초를 판매하는 것보다 주로 이 감나무에 살포를 해주는 환원수용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. 식초를 이 감나무에 분무를 해주면은요, 감이 확실히 굵어지고,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꼭지 들림 있죠? 그 꼭지 들림도 적게 생기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식초를 방제를 할 때마다 저는 식초를 사용을 합니다. 감이 이 정도만 잘 달리면요, 정말 농사짓기 재미있는데, 올해 감착향이 정말 안 좋거든요. 제 농장 같은 경우. 그런데 이 감나무는 진짜 잘 달렸습니다.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것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달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이 농사를 짓는 게요, 1 더하기 1은 2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. 이제 오늘 내일 아마 이틀 중에 이 감을 생산을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. 감을 수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일요일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그러거든요. 비가 그치고 나면은 한 20일 좀 넘게,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이제 계속 감을 깎아서 건조장에 말려야 됩니다. 그 작업이 이제 계속이 되죠. 여기 제가 거주하는 이 경남 산천군 시천면은요, 꽃감의 고장이거든요. 이 꽃감을 깎는 철이 오면은 제가 각개 전투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. 한 가족이 팀이 돼가지고 옆도 안 돌아봅니다. 오로지 내 감을 깎아서 건조장에 말리는 그 작업을 계속하죠. 이 산청 이 시천면은요, 장사를 하거나, 그러니까 상업에 종사하거나, 그 다음에 연로 하셔서 이 꽃감을 깎을 형편이 안 되시는 분 외에는, 그러니까 꽃감이 깎을 안 형편이 안 되는 농가 외에는 전부 꽃감을 다 깎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품앗이도 없고요,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다. 내 일이 급하니까요. 형제지간에 같이 살아도, 그 다음에 부자지간이라도 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아버지 일도 못 도와주고 자식 일도 못 도와줍니다. 그 정도로 자신의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. 저도 이제 감수하기 내일
내일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모레까지 수확이 완전히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또 열심히 감을 깎아야죠. 예, 감사합니다.